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 바로 한글날인데요. 충남도가 9일 제566돌 한글날을 맞아 도청 대강당에서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축식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종성 도교육감, 한글학회 회원과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자리로 훈민정음 서문봉독과 유공자 시상, 김종석 교육감 기념사와 안희정 지사 경축사,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일정 중 특히 천안 미죽초등학교 2학년 남범수 군이 한글날 소감 발표를, 계룡 용남중학교 3학년 진성민 군과 박정원 양이 한글날 축시를 낭송해 경축식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번 한글날 경축식 행사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을 더욱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